자, 안녕하세요. 다정한 흑우예요. 지금 저희 매장 오다가 어떤 분이 또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뭔지 저도 기대되는데, 파충류들 먹이로 쓰라고 이제 어떤 생물을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들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 아이들 한번 살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옆에서 보조가 영상을 찍어줄 거고요. 이번에 이제 거북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가 있어요. 바로 아따, 자, 여기 이 안에 있는 생물들인데요. 자, 대충 몇백 마리가 온 것 같은데? 자,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많이 왔다. 보이시나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죠? 자, 바로 새끼 새우들이 왔어요. 생이 새우라는 건데, 이 거북이들은 이 새우를 되게 좋아해요. 새우 껍데기가 키친질이다 보니까 이걸 먹음으로써 이제 등껍데기하고 자기 뼈도 탄탄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이 새우들을 위에 있는 어항에다 풀어드릴게요. 자, 이 새우들을 이 안에다 부어줄 거거든요. 여기는 저희 매장에 있는 비바리움 사육장인데, 사육장을 너무 이쁘게 꾸며놨죠.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내부에 모래하고 유목을 심어가지고 너무 이쁘게 꾸민 사육장인데, 저희 매장의 메인 아이템이죠. 여기다가 이제 부어줄 거예요. 자, 들을 게 맞네. 자, 천천히 부어줄게요. 보여? 네, 보여요. 자, 이번에 선물 받은 새우의 모습이에요. 지금 요거는 한 마리만 지금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본 건데요. 지금, 아, 잘 살아있네. 자, 이 친구를 다시 안에다 넣어놓을게요. 자, 새우들을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이쁜 아이들이에요. 제가 옛날부터 새우 키우는 걸 좀 좋아했거든요. 진거미 새우부터 막 무슨 뭐 어쩌고 새우들 이제 많이들 키웠었는데, 지금 어항에다 넣어놓으니까 이전에 살던 거북이들의 똥을 지금 열심히 퍼먹고 있거든요. 새우들은 약간 물속의 청소부 같은 그런 역할들이에요. 새우들 움직이는 거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지금 어림잡아서 한 200마리 들어온 거 아니야? 100마리? 네, 100마리 넘는 거 같지. 그치. 아, 많이 들었다. 여기도 있어요. 자, 이렇게 그냥 새우만 넣어놓으면 또 이제 애들의 삶이 좀 그 지루하잖아요. 루즈하니까 이 안에다가 이제 새우들과 함께 지내줄 친구를 넣을게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새우들과 함께 지낼 바로 저희의 귀여운 레이저백 터틀이에요. 일반적인 거북이랑 좀 다르게 생겼죠? 저희 샵에 있는 거북이들도 좀 독특해요. 자, 이 성질머리 봐, 입 벌리는 거 봐. 자, 우리 새우들과 함께 즐거운 앞으로의 삶을 보낼 거예요. 자, 이 레이저백 터틀은 앞으로 새우들을 이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제 잡아먹을 건데요. 이제 앞으로 점점 건강하게 더욱 이쁘게 자라나겠죠? 보니까 새우가 벌써 레이저백 등껍데기에 있는 찌꺼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얘는 아직도 죽은 척 하네요. 새우도 보는 거 재밌다. 얘도 주기적으로 좀 구매 좀 해야겠다, 새우. 자, 매장 운영하면서 별별 선물을 다 받아봤는데 새우를 이렇게 많이 받은 것도 처음이고요. 아까 전에 출근해보니까 또 손님 중 한 분이 갯강구를 잡아주셨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오이도 가서 많이 잡아왔는데 이렇게 선물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갯강구 영상도 좀 이따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자, 귀엽게 생긴 저희 거북이들 한번 보러 오시면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